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면 어떠한 자인가? 첫째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를 공동 번역과 또한 새 번역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홀연히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한 여자들과 모두가 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정말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이때 주동자가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의 주동자가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누가?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남녀무르라고 다 잡아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다메섹 향해서 갔던 자입니다.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강한 빛을 비춰준 거예요. 대낮인데 강한 빛. 저는 꿈속에서 그 빛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사울에게는 그 강한 빛을 딱 비춰주니까 딱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장님이 된 거요. 그래가지고서 다메섹 성에서 3일 동안 그가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이 형편없는 자예요. 뭐 주일을 제대로 지켰나, 십일조 생활을 했나, 봉사를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11살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룡병 환자처럼 그냥 뛰쳐나가가지고서는 주님과 산책도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과 죽은 동생이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봤던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줄 알 생각을 못한 거야.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 일행이 너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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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한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을 풀어서 증명을 한 거예요.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읽었느냐,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재주도 없지 글재주도 없지 어떻게 전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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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받아먹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딱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확 임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처음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게 하시더라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작은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대언자.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응? 나를 대신하여서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장 3장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영생의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는 안 들어. 여러분, 다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매일같이 부탁해서 몇 날을 부탁했는지 몰라. 아, 엉터리 신자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더니 맨날 며칠 그러는 거요.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을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 너는 말씀이 말씀되게 증가하라. 아,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 아, 근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에스겔 선자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욕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고 하실까?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90년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증거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전서 2장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에서나 불순한 동기에서 난 것이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아무 때이든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대요.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아. 또 또한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면 여러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돼. 또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자기 멋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죄종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환심을 사려고 잘 보이려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막 웃기는 사람들 증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세상 것 갖고 증거해요. 세상 것 갖고. 여러분, 그런 건 듣지도 말아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 전파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이 성경 말씀도 읽어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몸부림치면서 방구석에서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야야 우리 엄마는 말이야 입시생 부담도 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이거 알라 저거 알라 이거 알라 저거 알라 지금은 그렇게 못해. 참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세 번째는 주와 함께 고난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은 주인들이 여러 명이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이 여종이 말이에요.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 이렇게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대요. 아, 그러니까 정상인이 된 거요. 몸이 온전케 되어서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소에 들어간 거야. 발이 깊은 감옥소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를 묶여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들이 활짝 열리고 발에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 간수가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렸거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실라와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난, 능력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소에 들어가고 발에 착고에 묶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야, 천국. 나의 소망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다 망해요, 죽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는 임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는 임하기를 싫어해. 그러나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평강 평강 복 구원 구원만 전가가거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구원의 말씀을 증가하라면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 멸망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복복복 구원 구원 평강 평강 전하면 무슨 핍박을 받겠습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데, 이 참 선지자의,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가 몇 대 몇이냐? 1대 400이야, 1대 400. 이 400명은 다 아하방이요, 길란 나무새 가십시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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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그러나 이 참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는 가면 죽습니다. 아,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죽지 않는데 가가지고 우연히 쏘는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창으로 3번, 돌로 쳐 맞아 죽을 뻔도 1번,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큰 기쁨 속에서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집에 가서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뱃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살고 있지만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믿음이 형편없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들을 때가 아니라 읽을 때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멘! 그랬어요 제가. 아멘!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네가 단을 지켜라.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한편 설교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사위 될 전도사가 이왕재 목사가 3년 동안 코피 나도록 주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편만 했어요. 3년 동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라면 어떤 자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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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